20주년을 맞은 에픽하이가 첫 글로벌 앨범을 발표해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픽하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번 저희 앨범은 되게 이렇게 귀엽고 프레시하고 이렇게 좀 달콤한 그런 앨범을 가장한 굉장히 박력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앨범인데요. 스트로베리라는 딸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딸기가 딱 지금 제철이라 제철인 음악을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네, 에픽하이는 피처링 맛집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유나, 지코, 헤이즈 등 많은 후배 가수들과 함께 작업해왔는데요. 이번 앨범에도 역시 쟁쟁한 가수들이 함께했습니다. 타이틀곡이 또 이 화사 씨와 마마무의 화사 씨와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콜라보를 하는 건데 화사 곡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본인 곡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. 어, 여러분도 일단 들어보시면 딱 사로잡히실 거예요. 캐치. 에픽하이와 화사가 함께한 타이틀곡 캐치 들어보실까요? 정말 좀 약간 의외의 조합이거든요. 네. 원래 친분 좀 있으셨나요?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감히 어떻게 연락처를 구해서 연락을 이렇게 해서 부탁을 네. 드렸죠. 아, 어떻게 좀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던가요? 너무 흔쾌히 답변을 해주셔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. 노래 너무 좋다고 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화사와 함께한 캐치를 에픽하이 멤버들이 모닝와이드 시청자들을 위해 불러줬습니다. 3, 2, I cannot complain though, cause they know 자꾸 날 찔러대도 이번 앨범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매되며 다음 주부터 7개국 36개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합니다. 유럽과 미국, 그러니까 북미 투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서울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국내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저희 20주년이에요. 맞아요. 올해 그 10월이 되면. 아, 벌써요? 그래서 앨범을 내고 왜 투어부터 하냐? 왜 해외 투어부터 하냐? 국내에서 먼저 공연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단련돼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만큼 미국 유력 음악 매체 롤링스톤은 에픽하이의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해외 팬들이 너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어느 정도 너무 궁금하네요. 자랑을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거잖아요. 저희 에픽하이가 해외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. 왜요? 이게 SBS에서도 나오는구나. 네, 믿어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도 이해는 못 하겠어요. 왜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공연할 때 관객분들의 한 99%가 사실 한국 분들이 아니세요. 정말 그냥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 이제 국내 콘서트에서는 뭐 투카도 오빠 뭐 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오픈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좀 센 표현들도 되게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세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가사 다 까먹고.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는 에픽하이 이번 월드 투어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저희 에픽하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고 웃게 만들고 그게 저희에게도 행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열심히 여러분 많이 웃게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아주 프레시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에픽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모닝와이드 화이팅! 화이팅!